been thinking about good times. So tell me, are you boys lies? I believe them if I try. For the sake of time, just give me your eye. I've been thinking about. I said don't blow my high. I'm on that carpet ride. 로마에서 1유로 주고 구매한 팔찌예요. 귀엽죠? 오늘은 요렇게 입어주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후드집업 하나 챙겨갑니다. 늦었어요.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사랑 이런 것은 목매 떨리지 않게 해줘. 난 그냥 자유롭게 멀리 날아가고 싶다. 가끔 모든 것이 너 잡는 것처럼 느껴지네. 이 세상은 무지개 세겠지만 나는 흑백 속에 살아가고 있게. 오직 한 가지만 추구해. 그렇지만 나는 이거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헤어 토닉이에요. 아로마티카의 로즈마리 루트 인핸서.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전부터 탈모 예방 샴푸를 사용하고 두피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탈모가 마냥 먼 이야기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식습관도 안 좋고 해서 어린 분들도 꼭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두피 모공이 다른 피부 모공보다 3배 이상 넓다고 해요. 여기에 머리카락도 있고 하니까 노폐물이라든지 피지가 더 잘 쌓이는 환경이겠죠? 또 이제 여름이잖아요. 두피도 얼굴 피부랑 마찬가지로 피지량이 늘어나서 특히 여름에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탈모가 진행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피에 좋은 영양 성분도 함유하고 있지만 바하를 함유하고 있어요. 두피에 남아있는 잔여 노폐물이랑 피지를 정돈해줘서 모공이 숨 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이렇게 가르마 타서 두피 가까이 대고 뿌려주면 되는데요. 멀리서 뿌리게 되면 머리카락에만 묻게 되니까 밀착해서 뿌려주세요. 안 그래도 퍼프 입구가 좁고 길어서 부분적으로 뿌려주기 좋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손가락 지문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시원하게 쿨링감이 있어가지고 머리 말릴 때도 시원해요. 특히 두피 열감은 또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두피는 항상 시원하게 유지해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주로 샤워하면서 머리를 감는 편이어서 뜨거운 물로 감을 때가 많거든요. 드라이 전에 뿌려주면 금방 두피가 시원해져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티트리 퓨리파잉 토닉인데요. 항상 머리에 기름지고 트러블 생기는 지성분들은 요거로 추천드립니다. 유분 컨트롤에 좀 더 특화된 지성 두피 전용 토닉이에요. 아까처럼 바하로 두피 모공 정돈해주는 건 동일하고요.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
티트리 성분으로 좀 더 시원하게 마무리돼요. 진짜 이것도 시원한데 얘는 뿌리면 정말 몸 전체가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청량감이 있어가지고 저도 여름에는 이걸 좀 더 많이 쓸 것 같긴 해요. 두 제품 모두 지금처럼 드라이 전후로 뿌려주면 되고요. 막 떡지는 제형이 아니어서 수시로 뿌려주기에도 좋아요. 막 스트레스 받거나 햇빛 받고 하면 두피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럴 때 뿌려주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로마티카는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기름이 많이 지지 않고 딱히 두피 고민이 없는 분들은 이 로즈마리 먼저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성두피, 기름지고 트러블 생기는 분들은 이 티트리로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햇빛이 좀 세긴 한데 지금 바다 근처여서 바람도 불고 따뜻한데 시원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친구가 동네에 놀러와가지고 저희 동네에 피자 맛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비도 오고 그래서 수제비를 해먹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하고 귀찮아하는데 간단한 건 할 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씩 해보려고요. 40회 그럴듯한데요? 반가웠거든요.